이제 술빵 만드는 달인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. 랄랄랄라. 제가 한번 호떡을 술빵으로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한 시간 정도만 이거를 실온에 그냥 한번 놔줘볼게요. 네, 테스트. 그러면 발효가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찹쌀 호떡. 네, 요 만드는 걸로 이제 따뜻한 물을 넣으라고 하는데 따뜻한 물 대신에 이 막걸리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물 대신 넣으면 술빵이 되지 않을까? 짠, 부풀었는데요. 지금 한 시간 좀 넘었거든요. 우와, 왠지 이것도 술빵으로 완전 대성공일 것 같아요. 가운데. 우와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러면 찹쌀 호떡 믹스거든요. 찹쌀이라 그런가? 엄청 쫄깃쫄깃하고 맛있네요. 햇님, 햇님인데. 오. 얘네는 좀 따로 놀기는 하네요. 크림베리가. 그래도 맛있습니다. 누가 해도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, 술빵은. 그냥 이거는 호떡 믹스에다가 물 대신 네, 막걸리 냄새 별로 안 나요. 안 나요. 짠! 시간이 지금 이만큼 되었습니다. 그러면 한 5시간 됐나 봐요. 짠! 잘 부풀었습니다. 가스를 빼주고 막걸리 냄새. 아예 크림베리를 그냥 안에 넣어서 마카다미아 또 조금 넣어볼게요. 아무것도 안 묻어나네요. 업그레이드된 술빵 맛있습니다. 짠짜잔, 술빵의 달인.